여러분 혹시 성경에 대하여 궁금한 거 있다? 그럼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손 들고 물어보기가 거북하시면 짤막하게 질문을 써가지고 여기다 올려두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왜 그렇게 불완전한 율법을 주셨냐? 그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있는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 그 율법이 무엇이 되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 그 율법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산이 많지만은 완전한 산은 설악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설악산만 갔다 오면 다른 산 안 가도 다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산 다 가봐도 설악산을 모른다 그러면 너는 율법을 모른다. 산을 모른다. 그래서 설악산을 가봐야 산을 뭐 해준다? 끝내준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끝이 되었다. 끝내주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끝 혹은 마침, 끝마침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하나 빼고, 뺨을 때리거든 너도 뭐요? 뺨을 때려라. 가 아니라 그 완성된 율법은 그런 상대방의 내 눈을 빼거든 너도 눈 하나 빼고 복수해라. 상대방이 너를 내 이빨을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 그러나 그거는 불완전할 때였다. 율법이 불완전한 율법을 따라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나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될 때는 그 원수도 어떻게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도 사랑해라.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박사님,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맞아야 천국을 갑니까? 그렇게 질문은 하시지 말라. 그 질문을 누가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해요. 원수를 나는 사랑 못 하겠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겁니까?
그렇게 누가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누가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명령이죠. 그 명령 안 지키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다. 모든 옛날에 있었던 모세율법도 다 본래는 무엇이었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 약속이구나 해놓고도 성경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아직도 그년이 미운데 사랑이 안 되는데 그 원수가 자꾸 그렇게 명령으로 깜빡깜빡 착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선 전적인 마음의 평화가 아직도 깃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너를 화상을 이렇게 입히거든 너도 화상을 입히고 이빨을 너를 주먹으로 쳐서 이빨이 하나 빠지거든 너도 주먹으로 쳐서 이빨 한 개 빼고 눈 빼거든 너도 빼라. 넌 그것도 그 모세율법도 상당히 발전한 겁니다. 아시겠죠? 왜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복수라는 것은 내가 당한 거에 뭐예요? 한 100배쯤 해야 속이 시원한 게 복수예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복수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복수에 복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대방이 내 눈을 하나 뺐으면 내 눈 뺀 놈을 어떻게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속이 시원해. 저도 옛날에 그 네 눈을 빼거든 너도 눈 하나 빼고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는 말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수를 하라 그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정말 발전한 거구나. 상당히 뭐 수준을 높여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해답을 제가 어떻게 얻었냐고 하면, 이제 한 번은, 어느 지역의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 이제 초청을 받으면 대개 한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간을 쭉, 저녁마다, 또는 오전에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참 집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초청받아서 가면, 많은 교인들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쟁탈전이 벌어진대요. 누구 집에 모시냐.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제가 일요일 날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항으로 모시러 나온 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또 대표 장로님하고 이제 모시러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묵을 숙소에 이제 데려다 줬는데 그 집이 참 젊은 부부집이었어요. 그 젊은 부부들은 잘 이렇게 모시지 않는데 왜? 애들 있고 하니까 박사님한테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모시는데 그 집은 어떻게 애가 둘이가 있는데도 저를 저한테 숙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들이 7살이고 이제 여자 동생이 5살이었어. 근데 이제 오후에 제가 먼저 도착하고 오후에 출장 갔던 그 집 아빠가 돌아왔어요.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초콜릿을 선물로 사온 거야. 선물로 사오면서 이거는 이제 저녁 식사 후니까 이거는 너희들 내일 먹어. 오늘 저녁엔 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둘 다, 꼬마들 둘 다 이제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월요일 날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이 5살 먹은 그 여동생이 오빠가 학교 가고 난 뒤에 오빠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오빠 초콜릿을 꺼냈어.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토막을 내는 그런 초콜릿인데, 그게 12토막을 내는 건데, 한 토막을 훔쳐 먹어버렸어. 그 먹고 안 먹은 척 이제 해가지고 잘 싸놨는데, 오빠가 학교 갔다 왔어. 갔다 보니까 여동생도 없고 엄마도 없어. 엄마가 여동생을 데리고 슈퍼에 간 모양이야. 그 이제 이 녀석이 자기 초콜릿 먹으려고 다 꺼내 보니까 아 이거 한 쪼가리가 날아가고 없는 거야. 그 열받은 거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누구 짓이며 분명해. 여동생 짓이 분명해. 그래가지고 여동생 방에 가서 보니까 초콜릿이 그대로 있어. 그걸 다 때려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얘는 여동생 초콜릿 다 먹고 자기 초콜릿 다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하러 공원으로 가버렸어. 그 여동생이 딱 와서 자기 초콜릿 먹으려고 보니까 없어. 오빠 방에 가보니까 쓰레기통에 초콜릿, 껍질이 두 개가 다 있어. 자기 것도. 그래서 얘가 이제 분통이 터져가지고, 오빠, 가방에서 책을 꺼내서 이거 찢어버렸어. 공책도 찢어버리고. 그래서 오빠가 와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또 열 더 받아가지고, 어떻게 동생 방에 가서, 베개도 찢어가지고, 온 깃털이 나고, 막, 전기 스탠드도 때려 부시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았으니까. 복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가 왔어.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자기가 사다 준 초콜릿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된 거야.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 아빠가 고민이야, 그렇죠? 얘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면 될까?
그래서 아빠가 앞으로는 초콜릿 한 쪼가리를 떼 먹었거든. 너도 어떻게 초콜릿 한 쪼가리만 먹어야 돼. 당한 만큼만 알아.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빠가 참 7살짜리 아들, 5살짜리 딸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동생이 너 초콜릿 한 쪼가리 떼먹거든. 남은 거다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봐야 그거는 알아먹지도 못하고 바보짓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는 한 쪼가리 떼먹거든. 너도 한 쪼가리만 먹어. 그리고 끝내. 그 말은 복수하란 말입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 빼거든 눈 빼고 이빨 빼거든 이빨 빼고 이 말도 상대방이 그렇게 하거든 너도 그렇게 해야 돼라는 명령이 아니고 당한 만큼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은 결국은 상대방이 너에게 그런 해를 끼치더라도 어떻게 복수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죠. 그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진짜 복수하라는 걸 완성시켰어요. 한 쪼가리 떼먹거든? 남은 것도 줘라.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준 것은 약속이었다. 내가 너희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런 얘기.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율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복수를 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도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에는 이다, 눈에는 뭐요? 눈이다. 이렇게 복수를 해라.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 보셨잖아요. 그렇죠? 보신 것 같이, 로마서 13장에,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율법이 어떻게 다 들어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인이라.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수하라. 눈에는 눈, 이빨에는 이빨로 복수하라는 그런 모세의 율법을 사도 바울은 그 완성된 그 복수의 율법을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가르쳤나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온 겁니다. 자, 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너에게
악을 행했거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갚지 말라는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예, 네,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할 수 있거든, 너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 놓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가 악을 당해서 상대방이 너에게 악을 끼쳤다. 그러면 그 악을 악으로 악하게 갚지 말라. 사실 눈 하나 빼거든 너도 눈 하나 빼라. 이거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 놓고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어떻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 그렇게 갚으라 그랬어. 그렇죠? 눈 빼면 눈 빼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 사도 바울도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자, 기록돼서 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라는 말은 누구에게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라는 말입니다. 자, 누가 너에게 악을 행했다. 너는 원수를 갚고 싶다.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네가 갚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너에게 악을 행하면 너는 복수하고 원수 갚고 싶을지라도 네가 본인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열받았어. 그 나쁜 놈이 너한테 그렇게 악을 행했구나. 그럼 내가 열받았으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입니까? 그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런 말로 들려. 조건적으로 하면. 그거는 여러분,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식대로 조건적으로 진노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다 진노해 보셨으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우리가 진노해. 진노하고, 그거를, 원수를 갚고 싶어. 근데 너희가 친히 네 자신이 원수를 갚지 마라. 왜 친히 우리 자신이 원수를 갚으면 안 되나요? 그 말은 우리가 갚으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해? 내가 이제 화가 나죠. 진노하죠.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끼치고 싶습니까? 해를 끼치고 싶는 거요. 죽이고 싶고, 상처를 내주고 싶고,
그게 우리가 진노할 때, 그것은 우리들의 진노야. 우리 인간의 진노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를 끼치고 싶다. 상처를 주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은 욕심이 많고, 어떻게, 이기주의고, 우리가 욕심쟁이고 이기주의적인 이유는 우리는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에 우리가 젖어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으면 나도 어떻게 해를 끼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예.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해치고 있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막 유대인들이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뺨따구를 때리고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쟤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쟤들을 용서하시고 쟤들도 나중에 꼭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아, 옆에 있는 강도가 봤어요. 그래서 두 강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는데, 한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 발길질하고 그랬던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편 반대편 강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의 강도는 무엇을 봤습니까? 사랑을 본 거지. 자기한테 그렇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길질 차고 욕지거리를 하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뭐 돼가지고 그래도 그걸 다 용서해주는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이 강도는 아 이분은 자기에게 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런 짓을 해도 어떻게 사랑하는 분이다. 왜 이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까? 사랑을 보고 받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왜 사랑을 보고 받아들였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강도 도적질하고 나중에 좀 커서 이제 주먹이 좀 세지고 힘이 세지니까 뭐요? 강도가 됐어. 그래서 율법대로 한다면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그건 맞아 죽을 놈이야. 그렇죠? 그러다가 드디어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사형을 받는데 자기로서는 자기 같은 과거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 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구나. 이야, 이거 참 절망이 아니에요. 나이는 들어가고, 천만이야.
자기 같은 사람이 그 악한 강도가 사람도 많이 죽였어. 자기 같은 그 악한 강도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해요? 어떤 경우에만 자기도 구원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자기 같은 놈도, 자기 같은 살인 강도도 사랑하시는 분이라야만 자기는 가능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 만약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생각은 누가 넣어줬게? 성령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자기 같은 그런 악한 사람도 많이 죽이고 맨날 강도하고 그런 자기일지라도 사랑해서 자기 대신 죄값을 물어주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어떻게? 자기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몇 시간 이내로 다 죽어버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자기 같은 강도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발길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님 아버지 제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뭐예요? 이분이 자기가 바라고 바라던 그 하나님 같아. 그래서 이 강도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왜? 이런 분이라면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강도도 어떻게 용서하고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죠. 예. 네. 그래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이 회개를 해야지 그랬어요. 회개를 해, 그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오늘. 오늘. Today. 오늘. 바로 지금. 오늘. 지금 두 사람 다 죽을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어. 오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 너와 내가 어떻게 천국에 낙원이 천국입니다.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아, 박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그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냐,
아니면 뭐예요? 그 무조건적 하나님이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맞구나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뭘 받아들인 겁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명, 생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은, 그 강도는 그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그 강도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죽었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저쪽 반대편 강도는 뭐라 그랬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며, 그러면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이렇게 쪼다같이 십자가에 달렸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자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려가봐. 그러면 내가 믿지. 그쪽 강도는 뭐는 보지 않고 사랑은 보지 않고 뭐만 봤어? 힘, 짜잔, 십자가에서 탁 내려. 자, 내가 메시아 맞지? 봐,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왔자. 그런 능력, 파워.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쪽 강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나 같은 죄인까지도, 나 같은 뭐가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영이 가난할지라도, 성령이 가난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천국은 뭐예요? 너의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그 진노는 어떤 진노일까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조건적이야. 조건적인 인간이 상처를 입었을 때, 해를 당했을 때는, 나도 뭐예요? 상대방을 상처를 줘야 된다. 라는 것이 정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의로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예수님 쪽에서 볼 때는 그건 정의가 아니야. 정의를 다른 말로 하면 공의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당해도 어떻게 상대방을 구원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정의,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서 조건적으로 해버리면, 네가 나한테 침뱉 탔어? 나 구두발로 찼어? 나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식들, 넌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게 공의라고 전만해. 그렇죠? 그건 하나님답지가, 예수님답지가
무조건적 사랑답지가 않은 거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 물론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들의 어떻게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인간의 진노는 그런 조건적 진노로서 내가 당했으면 너도 이 자식아 한번 당해봐라 하는 그런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일 때를 어떤 상태일까? 하나님이 진노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걸까? 네? 자. 이쪽 강도는 이제 됐어. 그렇죠. 그 반대편 강도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한번 내려가 봐. 그럼 내가 믿지. 하면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쪽 강도는 이제 됐어. 다 해결됐어. 구원할 수 있었어. 이쪽 강도도 구원하고 싶어. 근데 이쪽 강도는 저쪽 강도가 본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지를 않아. 않고 뭐만 해봐라. 한번 짠 짜잔 해가지고 나는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런 쇼를 해보라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똑같이 지금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예 강도는 사랑을 볼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얘도 구원 받았으면 얘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안 받아. 얘는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자, 이제 이렇게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죠. 내가 아빠인데, 내가 참 사랑하는 아들이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술 먹고, 그래서 몸도 다 망치고, 이제는 뭐, 폐가 망신했어. 마누라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노숙자가 됐어. 얘는 아무리 내가, 야, 뉴 스타트 가서, 너 건강 회복해야지. 술 끊고. 그래도, 아, 아버지, 난 싫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금 황달이 오고, 복수도 차고, 심각하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뉴스타트를 데리고 가서 건강을 회복할 수 해야만 되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 아빠가 서울역에 찾아가서 요즘 서울역에 노숙자 없죠. 찾아가서 야 아들아 가자. 해도 얘가 뭐요? 싫어요. 그래서 아빠가 손을 잡고 땡겼어. 손을 탁 틈, 싫다고요! 죽으면 죽지, 뭐. 나 상관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빠는 이 살리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거부해. 그때 아버지의 심정은 죽이고 싶은 심정이겠어요. 살리고 싶은데, 그 살리는 그 사랑을 거부당한 심정, 그게 안타까움이죠. 크, 이 자식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뉴 스타트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안 간대. 살릴 수 있는데, 자기는 그냥 죽었으면 죽는 거래. 하, 이 아빠는 살릴 수 있는데도, 아들은 안 살겠대. 답답해요, 아니에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이야. 그 인간의, 우리 같은 죄인들의 진노하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진노는 그 성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를 증명해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십시오. 원수 갚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뭐냐 하면, 네 원수가 배가 고프거든, 어떻게? 라면이라도 끓여서, 어떻게? 먹여줘라. 목말라 하거든, 어떻게? 예. 네. 네. 맛있게 해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요? 원수를 한번 사랑해. 사랑해봐.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이 이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 대머리 되지, 대머리. 자, 그, 내 원수를 대머리로 만들어라. 이 말은 아닐 건 분명하고, 여기 이제 숯불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모세 율법을 보면 숯불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숯불은 뭐냐고 하면, 제사 지낼 때, 유대인들의 제사, 모세 율법 속에 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그렸습니까? 보통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라는 뭐예요? 뇌물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의 제사는 어떤 제사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제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잘 봐달라는 복 많이 주세요. 아들 서울대학 붙게 해주세요. 예. 네. 이런 조건적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이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제사법에 보면, 네가 기르는 양 중에 어떻게 가장 깨끗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어린 양 수컷 한 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수컷을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내 죄는 다 사해졌다.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그게 제물인데 그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제사는 이 세상 제사하고는 달라. 세상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뭐요? 알랑방구 뇌물 바치는 거고, 하나님의 제사, 성경의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하나님이 이때가 되면, 아들 예수 그 어린 양을 보내서 너희 죄값을 치르고 해서 너희 대신에 어떻게
죽어주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자꾸 기억하게 하는 제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제사는 누가 누구를 위하여 제물을 바쳐? 자, 이 세상의 제사는 인간이 신을 위하여 제물을 바쳐.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네. 이렇게 달라요. 이 세상하고 성경의 세상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간과 콩팥을 떼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다 분리해야 돼. 분리해가지고, 간, 콩팥,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그 제단에 숯불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 숯불 위에다가 콩팥, 간, 간은 아닙니다. 콩팥과 기름을 불태워야 돼. 불태우면 여기 이제 그 제사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가 제사법이라 그랬죠. 레위기 3장에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그 간에 덮인 거풀에 또 기름이 많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어떻게? 콩팥하고 기름을, 어떻게?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 화재란 건 불태워서 지내는 제사라죠. 화재로 드리는 식물이요, 먹는 음식이요, 이 말입니다. 누가 먹는 음식이요? 하나님이 먹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뉴스타트에서는 이 동물성 고기의 기름을 가능한 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이제, 9월 말이 되면, 그 미국에서는 사냥철이에요. 미국에는 그 사슴이 아주 많아, 산에. 그 이제 9월 말이 되면 사냥을 하라 그래요. 그게 9월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냥터로 들어가는 입구에 딱 보면 패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양을 사슴을 잡아도 피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기름을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 막 이렇게 비행기로 살충제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슴이 풀을 뜯어서 이제 먹으면 그 풀에 묻어 있던 살충제, 뭐 제초제, 뭐 이런 것들 다 사슴들이 먹어. 먹으면 그거는 이제 독소기 때문에 그 독소들은, 그리고 독소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복잡한 화학 물질은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란 말은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이야. 그래서 사슴들이, 뭐, 돼지들도 그렇고, 그런 모든 독소들은 다 기름에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을 먹는다면, 그 동물이 그런 여러 가지 독소로 오염된 것을 먹고 저장해 놓은 그 독소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름, 그 독소들은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 독소는 죽이잖아. 그래서 독소는 영적으로 뭐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이에요. 왜? 죄가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너희들을 죽이는 너희의 죄는 누구 거라? 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단 숯불 위에 놓고 태워라. 그래서 기름이 지글지글 타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맛있게 먹는 거. 식물이요.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냄새는 나에게 너무나 향기롭다. 왜 향기로워? 너희들의 죄가 타는, 응? 그 냄새는 향기롭다. 그래서 모든 죄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그 죄를 전부 떠안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말은 그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 그 미운 원수에게 뭐예요? 원수가 굶거든 어떻게 먹여주라. 아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어떻게 마시게 해주라. 아 그리함으로 너희가 그 원수의 머리에 뭐예요? 숯불을 올려놓은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숯불은 뭐든 성령에 불러서 뭐를 태워? 죄를 태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즉 네가 그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 그 원수가 자기가 너에게 끼친 그 나쁜 죄를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자, 가봅시다. 다 됐어요. 자, 저한테 제가 아주 믿었던 친구가 배신했다 합시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알바도 두 개, 세 개를 뛰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왜? 이현숙이하고 결혼하려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현숙이 월 우리가 살 집이라도 한 칸 뭐요? 마련을 해야만 나는 결혼할 것이다. 상구씨하고 결혼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되면 되겠냐? 그랬더니 15평이라도 20평이라도 좋다. 우리가 살 집만 마련해라. 그래서 그 마련하려면 적어도 서울에서 2억이 드는데 와 내가 죽도록 지난 2년 동안 일해가지고 1억은 좀 이제 됐어. 이제 1억만 더 모으면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1억 5천까지 모았어. 이제 5천만 더 모으면 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막 자랑 삼아 얘기를 한 거예요. 1억 5천 됐어. 이제 1억 5천.
그 이 친구가 참 좋은 친구였는데 내가 돈 1억 5천 현금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 자식이 뭐예요?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구라를 친 거야. 상구야, 그 1억 5천 내가 좋은 투자처를 발견했어. 너 지금 5천만 원 더 모으려면 적어도 7, 8개월, 1년은 또 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투자하면, 여기에 투자하면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1억 5천을 투자하면 3개월 만에 2억이 될 수 있어. 그 상구는 순진해가지고, 고맙다! 그런 데를 알려줬어. 그래서 1억 5천을 달랑 줬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먹어버렸어.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현숙이도 당신 같은, 빙신 같은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할래. 실망했어. 그래서 이제 결혼도 못하고, 돈도 뜯기고, 이게 뭐예요? 죽이고 싶어가 안 죽이고 싶어가? 근데 상구는, 막 그 돈도 너무너무 아깝고 그렇지만, 그래도 상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복수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이 복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실까? 하다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원수를 데리고 와서 이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데리고 와서 어떻게 밥 먹이고 돌봐주래. 참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영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너를 그때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상고 기도했어.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저보고 하라는 대로 한번 제가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어느 날, 그 친구가 아주 불쌍해졌어.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찾아가서, 야, 임마,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방 한 칸짜리 집에 그 자식을 이제 눕혀놓고, 라면도 끓여주고, 계란도 풀고, 해주니까 이 자식이 뭐예요? 감동을 한 거야. 감동을 한 거야. 그, 너 왜 이러냐? 너 나 죽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래, 내가 정말 너를 죽이고 싶은 마음 있어. 근데 네가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는 것뿐이야. 근데 내 속마음은 너 새끼 미워 죽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미안하다. 제가 이제 꾸준히 어떻게 참에 또 밥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자식이 감동을 한 거야. 하루는 저한테 묻기를,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좀 이상한 하나님이다. 아니, 보통 하나님은 내 같은 놈은 뭐예요? 친구를 사기치고 이제 결혼도 못하게 됐고, 네 같은 하나, 너 같은 놈을 말해 사기를 친 나 같은 놈을 데려다가 이렇게 돌봐주라는 하나님은 나 그 이때까지 들어본 하나님하고 다르네.
내가 이때까지 들어본 하나님, 내 같은 놈은 뭐예요? 지옥이야. 그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런 사기꾼도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강도도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얘기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이 자식이 눈물이 돌더니, 성구야, 나도 너한테 정말 네가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정말 너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 성구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얼마나 믿기 싫어하는 놈이야. 그럼 나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래. 다음 교회 갈 때 같이 데리고 가. 그래서 그 녀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요? 확 바뀌었어. 이야, 나같이 이런 나쁜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뉴 스타트도 하기 시작하고 술도 안 먹고 그래서 건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알바를 구하고 막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여러분, 그래서 상구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 돈 1억 5천 그거 내가 갚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가 직장을 좋은 데를 구해가지고, 왜? 사람이 확 달라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단 1년 만에 1억 5천을 나한테 갚았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수는 어떻게? 죽여버리는 복수고, 하나님의 복수는 뭐예요? 그런 놈까지도 구원해서 천국 가도록 해서 이제는 도저히 서로 헤어질 수 없는 진짜 하늘 천국을 같이 가는 그런 친구가 다시 되는, 만들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것이 구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스타일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만 맡기면 내가 너 원수의 마음을 돌려서 너와 함께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복수예요. 하늘의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복수,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뜻하고는 정모요. 반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것도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 심정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사는 말은 그 너무너무 구원하고 싶어 죽겠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했다. 하나님이 복수 대신 해준다.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눈 빼면 눈 빼라. 이빨 빼면 이빨 빼라. 그 율법이 이렇게 로마서 12장식으로 어떻게 완전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하라는 율법도 복수를 해라는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에서 끝난다? 사랑에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끝이 되었다. 예. 설악산은 한국의 모든 찌질한 산들의 끝이 되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율법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도록. 그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 이거는 뭐,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또 뭐라 그래? 굶거든 밥 해주고, 이게 완성형 율법이다 이 말이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복수하라는 그 모세 율법이 완성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그 가늠한 여인도 어떻게 예수님은 용서하고 돌려보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네 원수에게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예, 네. 목마르거든 마셔라. 그래서 뭐를 올려놓겠다? 숯불. 숯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여기 숯불을 올려놨단 말은 성령을 받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 상구가 하는 것을 보니까. 상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놈도 어떻게 구원하시겠구나. 그래서 다시 친구이다가 원수가 됐다가 다시 어떻게 그 원수가 다시 친구가 되게 하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회복한다. 그리고 함께 천국을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은숙이한테 돈 다 구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구했냐.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도망갔던 이은숙이도 감동해가지고 결혼해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이렇게 놀라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결과가, 그런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어도. 하나님, 정말 모세 율법으로는 눈을 빼든지 이빨을 빼든지 그렇게 복수하라는 그 율법이 정말 완성이 되면 이렇게 원수의 원수를 사랑해서 정말 다시 그 원수와 네가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다시 되게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정말 그 애타하시는 것, 구원을 해주고 싶은데 계속 거부하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애타하는 심정,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 는 그 뜻이 우리가 사용하는 뜻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이 밤 발견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것은 다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수도 사랑이요. 하나님의 진노도 다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셨어.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를 받아 우리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